학과를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학점을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 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이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2항 2030년 공원 녹지 기본 계획 시의회 의결 청취권은 일괄 상정합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료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업환경복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조 2010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의 지원기금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지원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 제정 당시에 지원기금의 존속기간이 2010년 8월 13일부터 10년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에 따라 5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입법예고결과 맞아내는 여러 사회단체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맞아내는 지역도 수혜지역으로 넣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조례 그대로 수혜지역은 호보면허가 하고 단지 지금 이게 조례 개정하는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맞았년에 있기 때문에 맞았년도 넣어달라고 한다면 맞았뿐만 아니라 우리 동지역 2010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 확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5년 동안 또 발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배우된 위원자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 가장 원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항 2010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국장님의 설명을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마장란에서 이제 올라온 보고 있잖아요. 네, 네. 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하게 되면 폐척법에서 피해를 받는 지역에 그 주민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폐척법에 의해서 피해 지역이 어딘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그거는 안평 3리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물 처리소 설치 지역 그 주민 지원의 부채는 안평 3리만 구성되어 있고 그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후복면에서는 안평리만 지원받는 거는 영향권역으로 보면 안평 3리만 지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안평 1리도 가까운 1리도 피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피해 내용을 보면 뭐 대기나 수질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차량이 증가됨으로써 소음 때문에 맞는 지역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각장은 대기나 뭐 수질 다른 어떤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보다는
차량 때문에 소음 피해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 피해받는 지역 안평 3구만 해당됩니다. 근데 이게 소각장이 후보면에 들어서는데 후보면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또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저에게 이게 5개 시군이 폐기물 반입이 되게 돼 있는데 그때 폐기물량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시군법 또는 사업장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가로 더 들어오니 후보면에도 혜택을 달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법에는 근거하고 있지 않은데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가 다른 데서 더 들어오면 정기 판매료도 늘어나고 우리한테는 운영비도 들기 있으니 그럼 호보면 전체의 그 기금을 그러니까 정기 판매액의 10%를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호보면 전체 지원해 주겠다는 그때 조례를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피해 때문에 다른 면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 것은 일단 맞지 않고요. 또 만약 피해가 없는데 이 조례를 없애서 지원을 이 조례를 반대한다 그러면 기존에 받던 호보면은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결국에 읍면동간 갈등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지원기금은 이천시가 주는 것도 아니고 5개 시군이 결국에 수익의 일부를 더 늘어난 수익의 일부를 배분해서 주는 거라 저는 가능하면 존속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마장면을 만약 놓아주기로 말하면 동지역, 우리 이천시 전체 읍면동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나 똑같은 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기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면서 지금 이게 1년에 평균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균형관 조성된 게 1년 평균 2억 1천만 원인데 2억 1천만 원을 14개 읍면동으로 예를 들어서 확대해서 쪼갠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맞은면에서 이런 의견은 있지만 좀 원한대로 가결해서 기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 지금 요 지금 회의 진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 지금 설명을 좀 잘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겠지만 네. 위원장님 질문을 하실 때 이 내용 공개를 하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좀 혼선이 오잖아요. 네? 어떤 것을 정확하게 지금 질의답변 타임인데 갑자기 또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이 준비도 안 되고 자료 받고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 설명을 해주시고 이 부분을 논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마장면에서 온 거를 좀 더 이제 부각을 하고자 제가 이제 설명을 네. 해달라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1항과 2항인데 일단은 1항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다 마치신 겁니까? 네. 네.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소개 말씀드렸지만 입법 예고하는 과정에서 마장면에서 여러 단체에서 이익 제기를 하셔서 의견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후보면만 주는 기금인데 이게 마장면도 받게 해달라. 그게 안 되면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또 받았는데 사실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마장면에 저희가 문서로 답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재차 지금 의외로 팩스가 있는 대략관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달을 받았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장면이 들어가지 않으면 조례 개정 반대한다. 피해는 후보면만 있는 게 아니라 마장면이 더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피해 지역에 주는 기금이 안평 3리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안평 1, 2, 1위도 안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금을. 그래서 피해 때문에 이걸 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이 부분을 이제 오셔서 팀장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이제 우리 위원장님 진행할 때 네. 이 내용에 대한 공지를 하고 뭐 추가 설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설명을 네. 하라고 말씀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 내용은 저희가 위원장님 질의답변을 하면 또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도 질의답변 내용에 충분히 또 설명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5년만 5년으로 있던 거 5년으로다가 내려온 거잖아요. 예. 다른 거는 뭐 없습니다. 예. 그럼 원한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게 이제 이 기금이 법에서 정한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는 기간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0년, 최대 10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법 앞에서 5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년으로 연장하는 겁니다. 또 기간이 되면 5년 또 연장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질의 답변 시간에 이제 질의 이제 뭐 답변 다 하시고 본 의원이 원안 동의를 지금 해서 동료위원들한테 동의를 받거나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또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아, 네. 회의순 저거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원한 의견 동의안을 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설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김학원 의원님 동의하셨습니다. 더 진행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화 2010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소리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469 2030년 공공복지 기본계획 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도시공원법제 8조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에 계획을 수립했고 이번에 2030년 공원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계획의 개요, 현황 분석, 공원복지 기본 구상, 도시공원 기본 계획, 마지막으로 집행위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화 2030년 공원복지 기본 계획과 시의회 의회 청취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조인희 의원님. 네. 여기 무천 공원이 조성할 계획이잖아요. 네. 실제 무천 공원이면 정확하게 어디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건 한 다음 단에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저기 신분권하고 국가청하고 합수되는 지점에 네. 저기 산림공원과장 김용준입니다. 그 신도천에서 내려오는 부분하고 복하천하고 합수되는 그 우측 하천변에서부터 그 임야를 포함해서 그 저기 지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혹시 폐기물 처리 그 매듭했던데 얘기하는 거예요? 예예예, 거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 공원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거리가 국민들이 갈 수 있는 거리가 거의 아니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결정된 게 아니라 2003년도에 이제 공원으로 그 결정이 돼서 지금까지 아직 저희가 그 미수성 된 거고요. 그 시효는 우리가 2023년도에 그 시효 예정인데요. 그 전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성을 할 때. 그게 역시 사유지 아니에요? 공원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뭐 국공유지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공원은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저희가 이제 시에서 매입을 해서 조성하는 경우와 뭐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또 민간 투자를 그 부엌관리공원처럼 민간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원을 조성하는 지역은 이제 그 시민들의 이제 공공복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회적으로 매입해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의 재정이 좀 많이 투자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가 이제 사실 저희 집하고 이제 인근 거리가 좀 가깝거든요. 제가 이제 그 뒤를 이제 아침마다 한번 운동을 가는데 제가 볼 때 공원 녹지라고 하면 주변 경관도 좋아야 될 것 같지만 사실 그 앞에 복합천이 바로 흘러내려가잖아요. 네. 근데 그 복합? 글쎄 거기 공원에 가서 바라볼 때는 복합천이 먼저 좀 잘 조성이 돼서 공원을 한다면 좀 어떤 주민들이 좀 큰 활용을 할까 그렇다면 그게 복하천도 이제 그 밑으로 공원 계획이 있잖아요. 그 저기 공원 아니지만은 뭐 이제 그 숲을 조성 아니 숲은 아니지만은 그 뭐 산책로를 통해 뭐 전반적으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거 연계해서 그 조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성 공원 조성하면 사실 거기 이제 누가 쪽에서 거기 가시는 길이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시는 길이 참 힘들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조성하실 건지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그 도로 확충 계획까지는 저희가 뭐 그거는 계획은 아직 그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그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혹시 그거 자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조인영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사유재산 아닌가요? 대부분 다 사유. 그렇죠. 그 사유재산을 뭐 한 20년 이상을 묶어놓는데 그렇다고 뭐 거기가 산이 뭐 높고 이래서 추후에 어떤 그런 그 공원을 꼭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야산이잖아요. 거의 뭐 야산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 좀 이렇게 해지도 해줘만 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분들은 이거 해지된 어떤 인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접근성이 고발 그 읍소재지에 인구가 많고 이래, 이게 많고 이래서 거기가 뭐 추후에 어떤 다른 쪽으로 공원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제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또 만약에 이걸 또 묶어놓는다면 그리고 20년을 그분들은 뭐 그 당시에도 개발하는 관계가 없겠죠. 근데 개발도 안 하고 그냥 잡아만 놓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해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뭐 그 1999년도에 잘 아시지만 헌법 재판소에서 그 헌법 불지에 따라서 그 시효 기간을 20년을 뒀잖아요. 네. 우천공원은 저희가 이제 그 집행을 안 하게 되면은 2023년도에는 자동 시효가 돼서 이제 그 공원에서 해제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뭐 시민 단체나 전국에서도 그 이제 그런 공원은 사실 뭐 개인의 이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제 국민의 그 국민정신이라든가 뭐 이런 시설에서 확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원 시설은 또 반드시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2023년도까지는 조성할 계획이고요. 뭐 그 이제 재정 여건상 그게 어려우면 그다음에 시효는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로. 그럼 2023년까지 우리 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편익을 위해서 해주면 상당히 대단한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그 부분은 뭐 전체적이 아니라면 일부라도 해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그 2023년까지 그 공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정비 계획 있잖아요. 환경사 있는데 네, 지금 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게 계획은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은 그러나 거기를 우리가 이제 향교에서부터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중간에 2차선을 했다가 거기가 좁은 도로가 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경사 그 땅 지주가 반대로 들어가지 않나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그런 부분
지금 회원님께서도 네. 말씀하시고 저도 도면을 받고 그냥 갔는데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예. 도로가 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지주들이 허락을 안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예. 도로를 내면. 그런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해나간다면 그런 부분이 우리 이제 과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혜진 위원님 이제 우선 계획안 잘 청취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도 두 가지 정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도 좀 이 근접성과 접근 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조경원 주임위원님과 김현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보태서 접근성이 좋은 공원과 접근성이 좋지 않는 공원의 예로 좀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좀 건의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 가지역구 같은 경우는 신전천이 있습니다. 신전천. 신전천에 소규모로 공원 벤치 등 이런 지금 계획안에 있었던 대규모의 공원 계획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접근 거리에 미흡함이라는 좀 문제점이 그 공원의 방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좀 권해드리고요. 왜냐면 제가 작년도 의정 활동을 하면서 공원의 제초 작업뿐만 아니라 그 시설되어 있는 어떤 편의 시설을 추구하고자 설치했던 기구들에 대한 어떤 방치 등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실제로 시찰을 가서 확인했을 당시도 기구들의 어떤 녹슨 부분 그리고 뭐 관리되지 않는 부분 등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접근성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구역에 설치된 설문산 같은 경우 아주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조명하는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안이 정말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 또 이제 나머지 한 부분은 부학클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갈등이 좀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부학클린공원요? 예. 네, 그거는 이제 2시계 시설별정 거의 단계가 다 와 있습니다. 양정학원이죠. 양정학원 측과 원활하게 서로가 있었던 네. 갈등에 대해서 원활 해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아니면 과장님한테 좀 말씀 좀 네, 충분히 얘기 됐고요. 다 네. 그 부분 이해하셨고 네. 지금은 아시다시피 크게 그 사항으로 인해서 문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근린공원이 이제 취지가 되면서 의견을 제시했던 문제점에 대한 사항들도 서로가 다 이해를 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아이들의 어떤 안전성이나 아이들이 영위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어떤 보완이나 네.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공무원을 위해서 이제 나와서 말씀을 좀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권하고는 조금적이지만 현재 있는 공원, 문명동 속에서 그 도시 속에 아니면 동네 주변에 있는 공원들이 있어요. 동네 가고 네. 예,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커서 큰 것까지 좋아요. 너무 아름답고 저런 나무가 있으면서 너무 좋은데 언제가 이제 불편한 거냐면 가을 되면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도로변에 막 오는 거예요, 그 낙엽이. 네. 그래서 이제 저 나무를 이제 혼자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좀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 자르는 것도 그냥 뭐 의견들이 다 틀릴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게 이제 너무 이게 불편한데, 그 불편한 거를 저기 지지를 했을 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어떤 가능성, 조치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조치 가능성은? 불편한 부분,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거는 하는 거는 저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게 낙엽이 떨어진다든가 나무를 개연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 보더라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네. 생각해보니까 어려운데 근데 이제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도로에 막 이렇게 날라오면 운전하고 교통 문제도 크게 발생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또 주변에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대체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부분은
뭐 나무로 인해서 오늘 저희가 편입보다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고 뭐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고 뭐 조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나무를 잠시 이런저런 이유로 불편해서 다 비워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숲을 많이 바꿔야 되는 게 맞는 입장에서 하는 거지 않을까. 그건 적절히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생각보다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의해서. 네, 이상입니다. 심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질문이 계십니까? 사업관이었네. 그 페이지가 4페이지 보시면은 2023년도 3월에 도시기본계 수립을 했어요. 네. 도시에 따라 어떻게 협의가 돼서 협의가 됐었나요? 이 지금 이 공원복지 기본 계획은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도시 기본 계획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다가 관련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도시 2030 도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라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도시 계획에 맞춘 겁니다. 지금 공원을 조성하고 그런 것들은 도시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 계획에 이번에 수립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국장님이 안 해가지고 그게 반영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그렇게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까도 계속 뭐 사유지 침해, 사유 재산의 침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발산동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이제 인야로 이제 지정이 되는 부분을 면적이 모자르니까 옆 답까지 그 지정을 했더라고요. 이제 이 부분은 뭐 지금 어떤 뭐 번복 기간이 뭐 지났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뭐 저희가 공람도 하고 뭐 했다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또 모르고 그 시기를 놓쳐서 또 대부분이 뭐 어떤 게 뭐 은행의 뭐 설정으로 인한 뭐 대출을 받았다든가 이런 집값 상승이 되어야 되는데 집값 하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제 상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얽혀 있고 이런 거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시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유지 들어오면서 피해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공공목적이라도 피해를 받게 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세신이 좀 더 배려하고 보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제 도심지 공원으로 지정된 곳을 지금 뭐 향후 추진을 계획을 보니까 지금 내년 올해죠? 올해 설봉공원이랑 또 네. 뭐죠? 설봉공원이랑 또 설봉이랑 부학이랑 장원공원을 지금 추진 중에 계신 거죠? 네, 어린공원. 네. 이제 내년에는 이제 부학 지구를 또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천장 휴양이 이제 내년 후년인데,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오천공원이나 휴양공원은 좀 앞당겼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거기 마장도 많이 환경이 변했고, 네. 주민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어요. 택지 내에도 공원이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일부 되어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한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네. 저희 중립 택지지구에도 공원부지가 들어있죠. 네. 얼마나? 면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기본 계획이 잡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본 방향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연차적으로 하는데, 도심 지역 위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개발하고요,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 개발이 좀 지연되는데, 천천히 하고, 이런 마무리를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 선배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시계획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시군에 보면 택지 조성을 해요. 네. 택지 조성은 뭐 규모가 대단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뭐 예를 들어 한 30, 면적에 따라 이제 비율이 되겠지만 공원부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뭐 한 예를 들면 양주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뭐 주거지가 거의 또 제 눈으로 뭐 비율을 따질 수 없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 50대 50 같아요. 바로 나가면 이제 공원인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런데 저희는 시의 예산을 아낄 수가 있고 네. 도서관도 그들이 할 수 있고 또 퀄리티도 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추진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지난번 가로수 얘기 때도 말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지금도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개발 사업할 때 도시계획과하고 얘기해서 사전에 공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협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는 뭐 공원 우리 지금 공원에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이게 고민을 해보면 같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네. 예전에는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뭐 놀이터 정도만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그런 규모가 아니죠. 거의 평타가 넓어졌어요. 네. 근데 이천은 대부분 이런 이제 도시 이제 도시 우리 아파트에 설립을 예를 들면 아파트 1번, 2번, 3번이 연차적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단지를 조성하는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천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그 캐파가 들어왔을 때 필요한 그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공원 부지의 면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네. 1번, 2번, 3번을 갖다 붙여버리니까 정말 필요한 그들이 해야 될 것을 저희가 못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죠? 무슨 말씀이세요? 네,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행정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예산도 저력이 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또 편하게 집 앞에 나가면 바로 공원에 활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한번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예, 뭐 말씀 아시겠다고 말씀. 네, 그러신 네. 지적이시고요. 충분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가 없으시므로 채...